자, 박스 보면은, 자, 여기 힌트가 나왔네, 그지? 하지만, 가주어 진주어잖아? 주목할 만한 것은 이거니까, 댓문장이 주목할 만하다. 댓문장이 중요하다. 비록, 몰입, 참여하는 거잖아. 몰입이 이끌지라도, 직업 성과, 업무 성과를 이끌지라도, 직업 성과 또한 이끈다? 몰입을 이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뭐 할지라도, 몰입. 일에 참여하는 거지? 몰입하는 게, 참여를 하면, 몰입을 하면, 집중을 하면은 업무 성과가 나타나. 그럴지라도 또 요거는 뭐야? 일을 잘하면 또한 몰입을 하게 돼. 집중하게 돼. 이 말이잖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앞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요거. 비록 몰입이 업무 성과. 몰입하면 업무 성과가 난다. 뒷 내용은 업무 성과 하면 몰입이 나타난다. 요 부분을 찾으면 되겠지? 요 부분 시작되는 점에 이걸 딱 넣으면 되겠어.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많은 연구 수행되어져 왔다. 여기 나왔네, 그지? 몰입의 원인에 대해서 수행되어져 왔다. 연구가, 즉 문제래. 주격관계됩니다. 중요한 문제래. 이론적인 거, 실용적인 관점. 둘 다로부터 중요한.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야? 요거 몰입 중요하다. 즉 확인하는 것은 나왔어. 확인하는 것은 업무 몰입의 동기, 동기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게 할지도 몰라. 우리가 조종하게 또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게. 한마디로 뭐라, 뭐야 이거? 이거 몰입이 중요해. 좋아. 이 말이지. 아직 안 나왔어, 당연히. 그 다음 거 보면은 원인은, 여기 몰입 나왔지? 몰입의 원인은 나뉜다. 떨어진다. 두 가지 중요한 분야로 떨어진다. 첫 번째 상황적인 거, 그리고 개인적인 거.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상황적인 거. 지금 상황적인 거 얘기하네. 상황적인 원인들은 뭐 직업 출처, 그리고 뭐 피드백, 그리고 리더십이다 하고서 물론 하고서 여기서 문장 끝났는데, 물론 이거 분산 구문이야, 독립 분사 구문이야.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써준 거야. 후자라 그랬잖아. 후자는 뭐야? 지금 두 가지 중에서 놔준 거잖아. 요거를 말하는 거지. 요거 말하는 거지. 즉 다시 한번 상황적인 거 먼저 얘기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상황은 야기한다. 직업 출처, 뭐 일 출처, 아니면은 뭐야 피드백, 요거를 야기하는데, 물론 이 후자도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어. Be responsible for 하면은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는, 뭐뭐를 대표하는, 뭐뭐를 담당하는. 그래서 물론 후자도 후자도 뭐 직업 출처 피드백에 원인이 된다 라는 거고, 아직 안 나왔어, 그지? 뭐가 안 나왔어? 업무 성과, 몰입, 업무 성과 몰입, 이거 아직 안 나왔어. 그냥 몰입 얘기만 계속 쭉 했고, 상황적인 거 개인적인 거 그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리더들은 영향을 미친다. 여기 몰입 나왔네, 그지? 몰입한다, 영향을 미친다. by ing 뭐 함으로써 직원들한테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그들의 성과에 대해서 여기 나왔네, 그지? 이거 몰입하면은 업무 성과, 그리고 또 모함으로써 줌으로써 직원들에게 필요한 뭐 출처를 줌으로써, 자원을 줌으로써 가능하게 하는, 직원들에게 수행하는 거, 그들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거. 여기 또 나왔네, 업무 성과. 그러니까 여기서 몰입하게 한대. 리더들이 몰입하게 한대. 야, 너 집중해. 필요한 거 내가 줄게. 집중해. 그러면 업무 성과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in other world도 여기 중요한 거지. in other world 다시 말하면 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요 문장이랑 같은 내용인지 확인을 하면 되겠지. 직원들이 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일을 잘한다. 이거 뭐야? 업무 성과잖아. 업무 성과 잘할 때 이거 짝대기 다 빼고 직원들은 몰입한다. 여기 나왔네, 그지? 반대 내용이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뭐야? 업무 성과 하면 몰입이잖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데 앞에 집어넣으라 그랬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지. 그 앞에는 뭐 이거 안 나왔었잖아, 그지? 몰입하면은 업무 성과 좋아. 몰입하면 업무 성과 좋아. 그리고 여기서 업무 성과 좋으면은 몰입해. 이거지.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매치시키고 초과할 정도까지 그들만의 기대치와 야망을 그렇게 잘하면은, 업무 성과를 내면은 그때 그 애들이
몰입하게 되는, 더 몰입하게 되는, 어, 나 일 잘했네? 집중해야지, 몰입해야지. 더 몰입하게 될 거고 자랑스러워 할 거다. 그들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찾을 거다. 일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찾을 거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분명하다. 사람들이 고용될 때 어떤 직업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네, 일치하는, 그들의 뭐 가치와 일치하는 직업에 있어서. 그래서 정답 4번,